지금 한심한 시민을 보고 계십니다. 아, 또 펄님이 또 사신 거 달달하게. 치킨. 치킨. 뭔지 알겠죠? 감자 튀김하고 뭐 너겟. 이거는 타르트. 세팅할 때 되니까 화장실 갔어? 세팅할 때만 똥이 마려. 아우. 자, 먹어볼까요? 아니, 제가 세팅할 때 왜 가냐면은. 또 들었어요, 그걸? 응. 아니, 왜냐하면은. 네네. 세팅할 때. 네. 제가 다 같이 세팅을 하죠. 네. 화장실 가면 어차피 기다리세요. 그게 더 시간 오래 걸려요. 그죠? 아,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각을 했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서. 원래 제가 10컷에 1시간이 걸려요. 50컷이면은 5시간이잖아요. 빠른데? 옛날 50컷 그랬거든요. 네. 그럼 5시간에 회색 칠하고 뭐 하는 그 컷 편집하면은 또 하나에서 6-6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어느 날 또 엄청 늦은 거야. 그러니까 6시간은 엄청 빠른 거고. 네. 느리면은 한 8시간씩도 걸리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엄청 늦어가지고 20컷이 남았는데 1시간 만에 뚫어버렸어요. 그냥 막 날리듯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 당연히. 아무도 몰라. 열받아. 정말. 근데도 나 숨 좀 씻고 먹어야겠다. 팬만 해서. 아, 아니다. 10컷에 10분이 아니다. 6컷에 10분이다. 한 컷에 10분씩 걸리니까 1시간에 6컷이다. 1시간에 6컷. 내가 방법 알려줄게요.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그 회색칠 그거 어시 써야 됩니다. 이제 회색칠은 30분인데요? 기한, 주식회사 기한에 좀 외주 좀 부탁할까요? 남는 인원한테? 네. 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면은, 자, 그럼 입찰하죠, 입찰. 얼마에 가능하신지. 자, 20만원 내고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20만원 내고 할 생각 있다. 이거 참여하는 규정한 처음에 20만원 내고. 월 20만원 내고 하겠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난 25만원 하겠습니다. 30만원 하겠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는 거죠. 10만원 단위로 올라가는 걸로 하죠. 깔끔하게. 일단 계세요. 저요. 소중한 체험이죠. 그리고 미리 볼 수 있다는 장점. 만화를 미리 볼 수도 있고 하신다고 하고요. 그럼 30. 제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일은 초보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기안84가 직원을 처음에 이제 공고를 냈을 때 진짜 100명 정도 무수한 입사 원서가 왔대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다 하나씩 너무 잘 그렸다는 거야. 근데 기안84가 그 포트폴리오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면접 때 다 그림을 그려보게 했대. 근데 무슨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린다는 거야. 포트폴리오는 기깔나는데 막상 와서 그려보세요 하니까 못 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라쟁이들이 포트폴리오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 면접을 그렇게 보고 뽑았대요. 사진 같은 거를 참고하고 그렸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치. 참고할 게 없으면 못 그렸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속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포트폴리오만 받고 어시 뽑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린 속도나 실제 실력을 보고. 트레이싱까지는 아니고 그 포즈 같은 거 참고해서 그릴 수 있잖아요.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거가 참고가 안 되면 못 그려. 트레이싱은 아예 대놓고 그리는 거고. 되게 유니크한 동작 같은 거는 이제 표절인데 그냥 간단한 거 뭐 달리는 거 그냥 되게 많이 그리는 거 이런 거는 포즈 참고할 수 있죠. 물론 전 안 하지만 참고 하나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뻔한 동작 같은 거 흔한 동작 같은 거 근데 막 되게 유니크한 막 슬램덩크 같은 막 그 딱 되게 유니크한 컷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오히려 그런 컷보다 되게 일상적인 컷들이 그리기가 어려워. 막 팔 괴구 뭐 이렇게 있는 거라든지 전화 받고 있는 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요. 슬램덩크가 트레이싱이라고? 맞아, 봤어요.
NBA 사진 되게 유명한 장면 같은 거. 이거 드세요. 샐러드 나 안 먹으니까. 왜? 동족이라? 너무 달아. 아, 그 그냥 옷카페 가서 저희가 이제 가자마자 풍이 형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근데 풍이 형이 뭐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내가 형! 저희 커피 사주지 마세요. 저희 돈으로 사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이 형이 나도 내 돈으로 사 먹어! 이러는 거야. 서로 사줄 생각도 없었는데 서로 막 형! 우리가 삽니다. 절대 우리한테 쏘지 마세요. 쏠 생각도 없었는데 형만 그랬어요. 전 가만히 있었어요. 형만 그랬어요. 취했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PD님이 사줬어요 결국은. 근데 크레이프를 먹었는데 크레이프 드실 줄 아세요? 우린 몰랐잖아. 크레이프가 나왔는데 그 층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여러 겹을 동시에 이렇게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PD님은 이렇게 포크로 한 겹만 이렇게 싹 해서 포크에 딱 말아서 이렇게 드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되게 추하게 먹었던 거야. 그렇게 먹어야 나만 먹을 수 있어. 전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 둘둘 말아서. 나는 아예 몰랐어. 난 그냥 이게 수직으로 먹는 건 줄 알았어. 갈라 먹어야 저 혼자 먹을 수 있어. 아. 가른 순간 둘둘 말아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아, 그렇구나. 이거 찍먹 부먹처럼 그냥 취향 차이인 거예요? 수직이냐 말아먹기냐?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쵸? 나는 피디님이 그렇게 먹는 거 보고 아! 우리가 취했구나. 선택권 드립니다. 드세요. 이거 드세요. 누구? 닭 날개 먹으면 바람나! 아재들. 목 먹으면 노래 잘한대. 다리 먹으면 뭐예요? 책장에 붙어있던 똥유지 그 주펄님 떼셨나요? 나 안 뗐어. 나 아무것도 안 묻었어. 누가 뗐지 저거? 누가 뗐는데? 범인은 윤담백님 아닐까요? 열받아서? 뜨거워져서 가져간 거 아니야? 아니 옆에 아니 띄어놓고 가졌어요. 여기 삐져나와있죠. 틀은 깨려고 가져갔대. 너무 감사합니다. 글 그림 하나 더 맞춰서요? 저 글 하면 할 수 있어요. 주펄님이 그리시면 하고 주세요. 나 이제 그림 작가만 할 거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시나리오 기깔나게 써서 드릴게요. 나 이제 그림 작가만 할 거야. 자, 지금 즉흥적으로 바로 프리스타일 만화 갑니다. 네. 스토리. 옛날에 주펄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아, 주호민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딱 그러시지. 근데 주호민이 어느 날 머리를 단련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 샌드백 그 이소룡 샌드백 알죠? 철로 채워놓은 거.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목각이고 샌드백 이소룡 전용 샌드백 있어요. 아 있어요? 막 70kg짜리 막. 왜냐면 너무 가벼워서 보통 샌드백이 다 터져버리는 거야 이소룡. 아. 그래서 쇠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로 계속 단련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기까지는 아직 그게 없어요. 비하의 느낌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각을 한 거야. 자기는 자기 몸 중에 가장 뛰어난 부분 머리통인데 왜 만화를 그릴까? 회의감에 빠진 거죠. 아, 그 만화가인데 그러고 있던 거예요? 취미. 아니 만화가인데 취미. 아침 운동. 아니 만화가인데 이걸 왜 하고 있냐고. 그래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을 해요. 내 재능은 머리통인데 네. 왜 손으로 할까? 해서 격투기 대회에 마침 온다는 전단지가 보이스 피싱으로 왔어요. 보이스 피싱으로 무도회 그 참석 당첨되셨다고. 그래서 너무 이 박치기에서 뇌 손상을 입은 그 주호민 작가님이 참석하기로 해요. 네. 그래서 무도회에 나가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딱 나갔는데 악불사. 무한도전이어서 그랬던 거야. 맞지? 왜요? 무도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갑자기 유재석 씨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머리가 터져. 머리가 그냥 터진다고요? 주호민 작가님 머리 터지는 만화 그랬잖아요. 그 아마추어 때. 국민 MC 유재석님 머리 터지는 만화 그랬잖아요. 그건, 아직도 사과 안 했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네. 그 아직도 사과 안 했어요. 논란이야 이건 진짜. 네, 지금 사과할게요. 한번 틀어주세요. 더빙까지 해주세요. 네. 같이 하자.
저도 하라고요? 네. 저는 누구 역할이요? 시민 할게요, 제가. 아니, 아니야. 깐죽된 거를 잘하니까 유재석 역할 해주세요, 유재석 역. 지금 유재석이 보고 깐죽된다고. 아니, 깐죽되는 목소리니까. 자꾸 선 넘으시네? 아니, 저 롤이 약간 그런 롤이었어. 이때가 언제죠? 이거 그리셨을 때가? 2001년. 일단 이거 읽고 진실된 사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다니는 인성 논란이거든요. 네네. 이번 기회에 청산하죠. 알겠습니다. 책책책 그린이 삼류만화 주호민. 네 맞아요. 21살에 나 21살에 주호민. 그렇지. 무려 17년 전. 18년 전. 18년 전.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최근에 읽었던 책이 뭡니까? 저 그 허영만님의 미스터 큐랑 그 우라사와 나오케 20세기 소년이라고. 뭐라고요? 그거 만화책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만화책 보고 나서 독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심한 시민을 보고 계십니다. 미스터 큐! 미스터 큐! 나이가 몇이신데 만화책이나 보고 다니시나요? 25인데요. 근데 저 만화책도 그 알고 보면 굉장히 25이나 처먹고 만화를 본다고요? 지금 가방에 무슨 책이 있는지 볼까요? 북두액권? 역시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 우리의 한심한 만화맨. 이런 쓰레기는 버리고 고양이 부리 괭이 부리말 아이들 괭이 부리말 애들 읽어요. 아셨죠? 바이바이 쓱 거기 서라 개자식들. 너희님이 죽어있다. 정신은 벌써 예전에 썩어없지만. 마지막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이건 좀 심하다. 이건 인성 논란 있을만하다.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진짜 사과도 드리고 정중하게 어떤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진짜 심하다. 예, 말씀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가 있어서 이 독서 장려 차원의 그런 계몽 예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한 책들이 막 엄청 많이 팔리고 그랬었지. 혹시 아세요? 그때? 예. 뭐 야생초 편지, 괭이 부릴만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 프로의 코너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 가방을 열어가지고 무슨 책을 보고 있나 이렇게 알아보는 코너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막 토크하는 거였는데 만화책이 나온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입을 안 다무셨어요? 리액션 좀 해줘요. 아니 이게 너무 자꾸 눈이 가서 이 머리 네? 이게 그거 킹스맨에도 그 정도는 나오는데 뭐요. 유쾌한데 뭐. 이 잔인함이 어느 도를 넘어가면 웃음이 나와요. 그걸 당사자가 하는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 근데 감상 뭐 평론가나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지. 근데 21살에 내 생각을 잘 모르겠어. 이제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만화책이 나와가지고 실제 저건 좀 과장됐지만 막 되게 막 웃었어 엄청 막 MC들이 약간 좀 놀렸어 많이. 아 만화책 보고 다닌다고? 만화책 보고 다닌다고 어른이. 그래서 분노했어. 아니 내가 분노한 게 아니 나도 분노를 했지만 그때 실제로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정식으로 MBC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집회도 했었어요. 검색하면 나와. 네. 그 만화계가 되게 약간 들끓은 사건 중에 하나였어. 근데 나는 이제 아마추어 만화가였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때 나도 막 화가 난 거지. 되게 만화를 이제 사랑하는 21살의 청년으로서 그치 얼마나 또 그때 피가 끓을 나이에요. 네. 그때 피가 끓지 않았더라면 피가 끓지 않았더라면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뭘 보존해요? 혈압이 오르지 않았어. 열이 많아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끓을 게 없기 때문에 온순해지신 거고. 근데 이 만화를 그린 청년은 15년 후에 무한도전에서 대면을 하게 돼. 유재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그릴 때만 해도 그 유재석님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면 미래에 잘 될 날 위해서. 저 때 진짜 제가 실망했던 거. 네. 조민 작가님을 실망했던 거. 저는 만나 뵙고 네. 자기의 그 과오를 사과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에게 꺼낸다고? 도계자 하면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러면서? 하면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아... 갑자기? 제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유재석님하고 같이 뭘 하기 할 때 생각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좀 사과를 드릴 줄 알았는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후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당시에 제가 젊은 혈기에 이런 잔혹한 만화를 그린 점에 대해서는 깊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피해가고 계세요. 유재성님에게, 김용만님에게 사과하세요. 유재성님과 김용만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 전달이 잘 되게끔 네. 그 방법이 있다면 네. 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적극 이행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끝났어. 김풍 작가님이 네. 유재성님 연락처를 알고 계시니까 직접 통화로 사과를 한번 하세요. 이거는 영상 그런 보내드리고 이거는, 10분 있다 전화해서 이거는 그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옛날에 자기한테 뭘 했다고 계속 막 사과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실걸?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실걸?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왜냐면 유명해 너무. 그럼 얼마나 귀찮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나 왜 바뀌려고 그런 거잖아. 뭘 사과해? 아 뭐 사과해야지. 근데 저는 요즘 그거보다 이 만화를 좀 높이 사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요즘에 그렇다면은 네. 이거를 다 복사컷을 썼을 거예요, 주문 작가님. 아,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다 그리셨다는 점에서. 근데 저 라오는 복사컷이에요. 복사컷이 아니고 원본을 그냥 오려왔는데요? 요즘이었으면 그렸을 텐데. 아니, 요즘에는 네. 아예 다른 캐릭터가 나오겠죠. 켄시로. 켄시로가 나오자고 아예 다른 캐릭터가 나오겠죠. 누구요? 그냥 생뚱맞은 근육맨. 사이타마. 나오면 안 되니까, 아니, 나오면 안 되니까. 아, 안 되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저 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아마추어니까. 아무튼 사과하시고. 열받는 점. 저 연습장 스프링까지 스캔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저 스프링까지 스캔한 거 인정? 자를 수도 있는데. 자를 수도 있는데. 인정? 인정. 요 끝들이 자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요 구성이 그 3류 만화에서 그 정체성이었어요. 연습장 만화가 아니 구성 여섯 개 깍두기처럼 깍둑썰기로 만든 컷 이게 좀 유행이었어요. 한 여기 하나에 막 네 개씩 해가지고 깍둑으로. 근데 저 신과 함께 저렇게 그렸어요. 짬도 저렇게 그리고 깍둑썰기 컷으로. 그렇죠. 저기 편하잖아. 8컷. 이렇게 해놓고 그리는 거야. 채워넣는 거야. 지금 보면 연출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직도 반성을 못했어 지금. 아니 거짓으로 그냥, 아니 그냥 기술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과하는 저 세 번째 컷에서 그러니까 저 시민이 약간 클로즈업 되잖아요. 다음 칸에서 네. 저게 되게 괜찮은 연출이거든. 아니 근데 이때 진짜 막 만화가 협회에서 성명서 내고 난리 났었다니까. 아 물음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만화가들이 작은 일에도 되게 크게 화내거든요. 만화로 논란된 건 없죠, 딱히. 저요? 이렇게 아마추어 시절 것도 합쳐서. 아마추어 시절이 없었구나. 사실상 만화 천재예요. 바로 데뷔했잖아. 그런가? 아마추어 시절이 없어, 이 사람. 한글인데 왜 안 됨님? 돈을 안 받고 감사합니다. 그린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지금. 지금 이거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소스케끼가 모두 풀렸어. 지금 공짜로 근데, 그래서 열받은 거야. 근데 진짜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요 정도는 서비스 이 이상은 이거는 따로 의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범위를 넘었어 내 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야. 곽백수 작가님 말씀하신 명언이 있는데 입금이 안 되면 1픽셀도 그리지 않는다. 픽셀이야. 웹툰 작가라서.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선 하나도 안 긋는다가 아니고 1픽셀도 그리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따로 제작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그치. 근데 옆에서 신나가지고 막 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게 왠지 알아요? 이를 벌려! 막상 그림이라는 게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아 그럼 막 되게 또 신나. 그걸 못 이겨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 것까지 그리세요. 미안해요. 네, 미안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림이 앞에 있으면 즐거운 그 기질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당신처럼. 아니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입을 놀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 순간 그 입 근질근질한 거 못 참아가지고 그것 때문이잖아 그냥 순전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일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기로 만약에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왕 하는 거 잘 하려고 해요. 전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계속 후회해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유리님 왔어요? 채팅창에 계셨어요. 아 계셨어요? 12시쯤에 서유리님이 하는 방송 진짜 좋아요. 밤 12시쯤에 키시거든요. 보이스 온리로. 네. 아 근데 잠이 솔솔 와. 뭐 하세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졸리는 방송이라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 그 뜻이 아니고 잘 시간이잖아요. 근데 약간 ASMR처럼 아 되게 이렇게 목소리가 좋잖아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입만 열면 난 왜 이러냐. 근질근질하죠. 그냥 안 근질근질. 근질근질해 보면 본심이 안전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질근질해서 하는 거야. 원래 말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말하고 싶은 게 없는 상황에서도 근질근질하니까 아무 말이 나는 거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라도 전달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떨어지면 그게 위험한 상황이야. 제일 위험한 상황.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태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잡아줘서 고마워요. 너밖에 없어. 저 어떡하지? 이렇게 쓴소리도 해주고 친구끼리 그러는 거예요. 저 그냥 즐겁게 합시다. 원래는 저 오전에 다 해치우고 오후에는 뭐 막 월드컵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했거든요. 너? 뭐 지낼 것 같아. 어림도 없네. 저희 오늘 4시에 끝나는 건 아시죠? 저기 제 미팅이 있어. 네, 미팅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무슨 미팅이에요? 1대1대1 미팅이야. 아, 뭔지 알겠다. 침착맨님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데려가려고 해서 침착맨을 데려가려면은 다른 둘이 만나 싸워야 돼요. 1대1대1 미팅은 그런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1대1대1 미팅은 여러분들이 광고 쪽이나 뭐 이런 거 섭외 쪽 일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문 용어로 있어요. 트라이앵글 미팅이라고. 섭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미팅이 워낙 꽉 찬 사람은 날짜가 겹치잖아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 다른 업체, 이쪽 다른 업체가 있고 말을 해요. 우리 쪽 뭐 어떤 콜라보를 어떤 제안, 이쪽도 콜라보를 제안 해서 이렇게 딱 들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괜찮은 아이디가 있으면 FC 매니지먼트 1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합으로 해서 그 하는 경우도 있고 KO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건방 떨고 있네. 그리핀도르 1점. 구강 그거예요. 퀴디치. 구강 퀴디치. 맞아요. 맞아요예요. 그럼 오늘은 어딘가요? 내가 예상해 볼게요. 네. 무한도전 2하고 네. 꽃보다이베가 왜 나오죠? 아, 이 정글의 법칙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이 말년 진짜 열받는 거 작가님 보고 계신데요? 힘드시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내가 허 마들이 자꾸 그런 얘기 방금 예! 두 분 얼굴 그림을 티셔츠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아직도 지금 캐릭터 파악을 못하셨어. 이러면 진짜 안 보내는데. 그럼 이거 일단 이 그림 빨리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 이거? 티셔츠에 넣어야 되니까 빨리 저거부터 빨리 일단 보내세요. 이걸 보낸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보통 이러면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하고 이제 하지 않나? 보통? 그 다음 것까지 그려야지. 콩주머니는 안 그리면 못 그리잖아요. 콩주머니까지는 해야지.